플라스틱 페트병과 버려진 가죽, 코르크나무 껍질, 엥? 쑥이 합쳐지면 신발이 된다? 한 해 생산되고 버려지는 신발은 약 250억 켤레. 이 신발들이 만든 이산화탄소는 무려 3.4억 톤. 100개의 석탄 발전소가 1년 동안 뿜어내는 양과 비슷하다고 해요.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한 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, 이 안감 메쉬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한 7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피혁 업체에서 남은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해서 만든 이 가죽이고요. 인솔은 나무를 베지 않고도 수확이 가능한 코르크 나무 껍질과 또 고무나무 원액으로 만들어져서, 이 보통 아웃솔이 분해되는데 약 10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. 4개월 이내에 88%가 생분해되는 그런 아웃솔을 개발했어요. 이렇게 탄생한 100% 친환경 신발. 미국에서 패션 공부를 마치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. 패션 브랜드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상품을 만들고 버리는지 제가 목격을 하게 됐거든요. 저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, 또 선적하는 과정에서도 에어로 할 때랑 또 배로 할 때랑 이산화탄소 비율 그런 것도 다르거든요. 그런 거를 그때부터 좀 간접적으로 좀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친환경 신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어요. 신발에 사용되는 원료가 합성 섬유 아니면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거든요. 다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하는 것이라서 재생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나 유해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,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만 켤레를 생산했는데요. 만 켤레를 환경적 임팩트로 저희가 계산을 최근에 해봤어요.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함으로써 소 500마리 정도의 가죽을 대체했고요. 그리고 페트병 한 5만 개 정도를 재활용했고, 나무 껍질, 이제 코르크나무 한 10그루 정도의 나무 껍질을 재활용했더라고요.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당 연간 3켤레를 소비하고 3켤레씩 버려지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 대부분 모르세요. 분리분해가 어려운 신발은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돼요. 소각하며 나오는 유해가스도 환경을 오염시키죠. 그래서 이 업체는 직접 신발을 수거해 버리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해요. 가피랑 아웃솔을 분해해서 가피는 봉지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에 넣도록 하고, 아웃솔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매립을 좀 하려고, 그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친환경과 신발에 올인한 이 남자, 이유는 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그게 탐스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제가 키가 되게 작은데 탐스 슈즈가 너무 굽이 낮고, 그래서 도저히 못 신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내가 그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,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첫 해 700켤레 정도 팔렸던 친환경 신발은 올해 5000켤레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스타일을 내는 거에서만 끝났다면, 지금 이 세대는 이제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, 이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까지 염두를 해야만 자기 스타일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은 스타일이다.